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어 수능 강사 안현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바로 이 준동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뭔지 몰라. 네, 잘 몰라. 정확히 몰라요. 동사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비슷한 건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준동사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일단 준동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왜 why 왜 쓰이게 되었는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문장을 써볼 테니까 이 문장 속에서 준동사가 무엇이고 그 준동사가 왜 쓰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게 준동사예요. 근데 이거 왜 쓰였을까요? Why? 왜 쓰였을까요?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문장 속에, 이 원래 영어에서 한 문장 안에는 동사는 하나여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사처럼 보이는 게 허락하다, 먹다 두 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둘다 동사를 써줘야 되냐? 그럼 문장은 틀려요. 문장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한 개는 동사로 써주고, 한 개는 동사와 비슷한 준동사를 써주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장 속에서는 allow는 동사로 봐주시면 되고, to it을 준동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준동사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준동사가 왜 쓰였는지는 알았어. 그러면은 이 준동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까지도 알면은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온 to부 정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동명사. 동명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분사가 있어요. 이 to부 정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뜻이 많고 가장 어려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걸다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뜻 정도만, 세 가지 형태 정도, 세 가지 어떤 품사로 볼수 있겠죠. 그 정도만 배우고 어려운 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일단 to 부정사에는 이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솔직히 요 품사를 아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에 도움되는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명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형용사일 때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고, 부사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실 요렇게 보면은 이세 가지 정도는 많다라고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to부 정사에 좀더 심화에 가잖아요. 심화에 가버리면 엄청나게 뜻이 많아요. 지금 배우냐? 지금 여러분 기초잖아요. 지금 배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 드리고, 동명사, 분사는 다음 시간에.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테니까 다음 시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